니들 이거 알아? 엄마, 엄마 보내줘, 보내줘. 아우, 안 돼. 거길 어떻게 보내줘? 보내주라고. 안 된다니까. 아빠, 엄마 뭔지 몰라도 그냥 보내줘. 아니 장난 아빠, 딸을 어떻게 거기로 보내요? 아니 그냥 보내주면 되잖아. 불현나라는 곳이 어딘데? 감옥이요. 에? 감옥? 나 감옥 보내줘. 거기 가면은 밥도 공짜로 나오고 공부도 안 하고 방에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잖아. 푸르마, 거긴 나쁜 사람들만 가는 곳이야. 그런 소리 하면 혼나. 아 그래? 엄마 그러면 내가 어제 말한 거 보내줘. 내가 어제 말한 거. 거기도 안 돼. 보내줘, 보내줘. 돈 없어. 안 돼. 깜빡 엄마, 푸르미가 어디 보내달라 그러는 거예요? 디즈니랜드를 보내달라네. 아니 거기는 미국이나 일본 그런 데 있잖아. 거길 어떻게 보내줘? 보내줘, 보내줘. 거기 안 보내줄 거면 감옥 보내줘. 푸르미, 내가 들려주는 디즈니랜드 괴담을 듣고도 보내달라고 할까? 어? 디즈니랜드에도 괴담이 있어요? 당연하지. 들려주세요. 니들 이거 알아? 도쿄 디즈니랜드 괴담. 도쿄 디즈니랜드 괴담. 어, 궁금하다. 알려주세요. 얼른 얼른. 한 부부가 어린 딸과 함께 도쿄 디즈니랜드에 방문했다는 거야. 그런데 잠깐 한눈판 사이에 딸이 사라지고 만 거지. 어떡해. 그러니까 그런 곳 가면은 손 꼭 잡고 다녀야 되는데. 맞아. 그래서 부부는 곳곳을 찾아다녀도 딸을 찾을 수가 없었대. 그래서 결국 미아 보호소에 가서 담당자한테 딸을 구해달라고 애원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담당자는 관계자들한테 말을 해서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기로 한 거지. 그럼 찾을 수 있겠다. 그리고 경비원들에게 출입자들의 인상착의를 체크해달라고 부탁했대. 그리고 부모님들은 정문에 있는 CCTV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어. 그런데 엄마가... 엄마가 왜요? 엄마가 낯익은 걸 본 거야. 어떤 건데요? 한 남자의 손에 붙들려 나가는 사내아이의 신발이 자기의 딸아이의 신발과 똑같았다는 거지. 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 같은 신발을 샀었던 걸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 신발은 조금 독특했었나 봐. 그럼 뭐지? 딸 신발을 뺏어서 자기 아들한테 신긴 거예요? 아니, 그 유괴범은 그 딸의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남자아이의 옷을 입혀서 남자아이로 위장시켜서 데리고 나가려고 했던 거야. 네? 머리를 자르고 남자아이처럼 만들어서 유괴한 거라고요? 그래, 부모에게 안 들키려고. 어, 무서워, 어떡해. 그래서 그 유괴범은 잡은 거 맞죠? 응, 엄마의 눈썰미 덕에 그 유괴범은 현장에서 체포했다는 거야. 아, 다행이다. 아, 그래도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니들 이거 알아? 미국 디즈니랜드 괴담. 디즈니랜드 하면은 미국이죠. 맞아. 미국 디즈니랜드는 세계 최고의 놀이동산으로 손꼽히거든. 그런데 여기에도 괴담이 존재해. 오, 미국 디즈니랜드는 우리 스미스가 꼭 가보고 싶어 했던 곳이에요. 우리 스미스 영어 공부도 했단 말이에요. 와와와우. 오, 정말? 그럼요. 우리 스미스 영어 들어볼래요? 오, 좋아 좋아. 다들 반갑대요. 와와우. 뭐야? 지금 스미스가 영어를 한 거야? 응! 영어를 들리게 해줘야 우리도 듣지. 스미스가 말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 거봐요, 들어보지도 못했으면서. 우리 스미스 진짜 영어로 말했다고요. 스미스 진짜 잘했어. 너 발음이 완전 완전 좋았다고. 나 너 미국발인 줄 알았어. 칭찬해. 와와와와우. 역시 달라 달라. 어트랙션 중에 스페이스 마운틴이라는 어트랙션이 있어. 아, 이거군요. 이 스페이스 마운틴을 타면 간혹 한 남자의 영혼이 옆에 탔다가 뛰어내린다는 거야. 네? 남자의 영혼이요? 전에 디즈니월드에서 일했던 말라 와이스크라는 사람이 증언하길 웨드웨이라는 사람이 스페이스 마운틴을 짓다가 사망했다는 거야.
그럼 옆에 탔다가 뛰어내린 사람은 웨드웨이라는 남자라는 거죠? 맞아. 이 사진을 봐봐. 어? 놀이기구 옆에 한 남자가 서 있잖아요. 저긴 사람이 서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닌 것 같은데. 맞아. 절대 설 수 있는 공간이 아닌데 영혼이 찍혔다는 주장이야. 저거 사진까지 찍혔다면 진짜라는 얘기잖아요. 진짜일지 괴담일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해. 무서운 놀이기구보다 괴담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니들 이거 알아? 스몰월드 괴담. 스몰월드? 작은 나라라는 얘긴가요? 맞아. 오, 여기가 스몰월드구나. 이곳에선 인형들이 밤이 되면 살아 돌아다닌다는 거야. 네? 인형이 살아 움직인다고요? 응. 여러 디즈니월드 직원들이 말하기로 인형들이 눈을 깜빡이는 걸 봤다고 하기도 하고 어제와 다른 곳에서 발견된다고 하기도 해. 그럼 진짜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이것 역시 진실인지 괴담인지 밝혀지진 않았어. 그리고 미국 디즈니월드에는 물이 많거든? 물이요? 응. 톰 소여의 섬이라는 곳도 이렇게 호수처럼 돼 있지. 그런데요? 한 형제가 디즈니월드 폐장 직전에 톰 소여의 섬에 숨었다고 해. 더 놀고 싶어서 그랬구나. 응. 형제는 폐장 후에 메인 구역으로 가려고 했던 거야. 하지만 동생은 수영할 줄 몰랐던 거야. 그래서 형이 동생을 업고 강을 건너다가 물속으로 사라지고 만 거야. 어떡해. 동생은 가까스로 다음날 직원들에게 구조됐는데 형은 그만 사망하고 만 거지. 불쌍해. 이것도 괴담이죠? 아니, 이건 1973년에 실제 있었던 사건이야. 네? 실제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곳에 유해를 뿌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야. 유해? 유해가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하잖아. 화장을 하고 남은 뼈가루, 그걸 유해라고 해. 근데 그 뼈가루를 이곳에 많이 뿌린다는 거야. 왜 뿌리는 거예요? 톰 소여의 섬에서 한 아이가 익사를 했고 그 아이랑 함께 놀라고 뼈가루를 여기에 뿌린다는 거야. 평생 이 재밌는 디즈니 월드에서 재밌게 놀라는 의미로. 세상에. 실제로 저녁이 되면 아무도 없는 이곳에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린다는 괴담이 있어. 근데 뚱그랑이, 디즈니월드에 가면 백설공주가 식당에서 밥 먹고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정말 백설공주가 줄 서서 밥도 먹나요? 이건 그냥 헛소문이죠. 와와와. 괴담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가 있었니? 그럼 내가 이 사진 한 장으로 얘기해 줄게. 봐봐. 뭐야? 백설공주 줄 서서 밥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잖아. 와와와. 그 뒤로 구피도 있어. 이 소문이 사실이었어. 오, 와와. 이건 괴담은 아니지만. 니들 이거 알아? 1950년대 세계전쟁 이후 디즈니랜드가 무서워졌다는 사실. 무서워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미국 디즈니랜드 인형들이 그 몇 년간 굉장히 무서워졌다는 거야. 전쟁 때문에요? 응. 봐볼래? 그 증거 사진이야. 아! 정말 미키마우스가 늑대같이 무서워. 이건 괴담이 아니라 진실이었어. 어땠니? 오늘 재밌게 들었니? 네! 디즈니랜드 가보고 싶었는데 조금만 더 커서 갈래요. 안 무서워지면 그때요. 괴담은 괴담일 뿐이라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말라고. 아니야, 계속 무서워해. 그래야 디즈니랜드 보내달란 말을 안 하지. 아유, 고마워, 뚱그랑생. 근데 니들 이거 알아? 엘사가 사실 악역 마녀였다고? 올라프가 사라질 뻔했다고? 레디고, 레디고. 아이, 정말. 아, 여달은 내가 너무 시끄럽게 했지. 앞으로는 내가 노래 조용히 부를게. 아니, 시끄러워서 그런 게 아니고 네가 하루 종일 레디고, 레디고 이것만 부르잖아. 뒤에 가사가 너무 궁금해서 미치겠다고. 뒤에 가사가 뭐야, 뭐야. 와와와와.
막 뒤에 가사 뭔지 모르는 거 들켰네. Let it go, let it go, 나나나나나나. 아, 뒤에 가사가 뭐지? Let it go, let it go, 나나나나나나. 푸름이 너 가사도 모르는데 불렀니? 그럼 뚱구리 언니는 가사 알아요? 당연히 알지. Let it go, let it go. 이거 원래 다 가사 아는 건데 잠깐 까먹은 거야. 잠깐. 뚱구리 언니도 잘 모르네. 어, 근데 나도 엘사처럼 엄청 이쁜 디즈니 공주 되고 싶다. 샤라랑 샤라랑. 푸름이 너는 왜 디즈니 공주가 되고 싶은 건데? 디즈니 공주는 항상 이쁘잖아요. 푸름이 너는 그럼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잠자다 일어났을 때도 이쁠 것 같니? 당연하죠. 공주잖아요. 과연 이 사진을 봐도 그럴까? 무슨 사진이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도 자다 일어나서 영통 받으면 이런 모습일 거라고. 완전 웃기게 생겼다. 이것도 있어. 어? 이건 인어공주잖아요. 맞아. 인어공주를 아래서 위로 올려다보는 왕자한테는 인어공주가 이런 모습으로 보였을 거라는 거야. 공주라고 항상 이쁜 건 아니었네. 푸름이 너도 공주잖아. 여드름, 나도 공주라고. 하긴 내가 공주 같긴 하지. 샤라랑 샤라랑 샤라랑. 피오나 공주. 뭐? 피오나 공주? 여드름 너? 스미스 도망가 도망가. 근데 뚱구리 언니, 오늘 이거 알아는 뭐예요? 오늘은 겨울 왕국에 대한 이거 알아요. 우와, 나 겨울왕국 완전 좋아하는데 저 1, 2편 다 봤거든요. 엘사 완전 예뻐. 니들 이거 알아? 엘사는 사실 악역이었다는 거. 네? 엘사가 악역이었다고요? 그래, 엘사는 사실 악역 마녀 역할이었어. 말도 안 돼요. 엘사가 마녀라니. 사실 겨울왕국은 무려 1937년부터 시작된 이야기라는 거 알고 있니? 네? 겨울왕국이 그렇게 오래전부터 준비한 이야기라고요? 안데르센의 동화를 좋아하던 창업자 디즈니가 안데르센의 눈의 여왕이라는 동화를 영어로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했었대. 아, 그럼 겨울왕국의 원래 내용은 눈의 여왕이라는 거예요? 맞기도 한데 틀리기도 해. 눈의 여왕이라는 책을 겨울왕국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분위기 자체가 너무 어둡고 만드는 과정에서 제 2차 세계대전이 생기면서 중단됐다고 해. 그럼 겨울왕국은 눈의 여왕처럼 만들고 싶었지만 전혀 다른 내용이 됐다는 거네요? 맞아. 그런데 원래 엘사는 빌런이었다는 거지. 영국의 유명한 싱어송라이터 에이미 와인하우스를 보고 생각해낸 거야. 우와, 진짜 그림을 보면 착해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엘사는 보통 디즈니 공주와 다르게 마녀의 성향을 갖고 있어. 진짜요? 파란 얼굴에 뾰족한 머리카락, 살아있는 족제비로 만든 외투를 걸친 마녀였지. 진짜 사진 보면 마녀 같긴 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마녀들만 쓸 수 있는 마법을 쓸 수 있잖아. 니들 디즈니 공주가 마법 쓰는 거 본 적 있니? 그러고 보니까 공주들이 마법을 쓰는 건 못 본 것 같아요. 엘사는 원래 악역 마녀였다가 갑자기 착한 역할로 변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진 변하지 않았다는 거야. 오, 스미스, 숨지마 숨지마. 아, 지금 엘사는 작가네라고. 숨지 말라고. 그래서 결국 지금 엘사는 이렇게 바뀐 거지. 오, 진짜 여러 번 바뀌었네. 와와우. 물론 지금도 마녀들의 모습을 약간 가지고 있어. 짙은 아이섀도우, 창백한 얼굴, 뾰족하고 화려한 머리. 바로 이 사람처럼 말이야. 근데 갑자기 엘사가 왜 마녀에서 착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처음에 겨울왕국 스토리를 들고 갔는데 너무 뻔한 스토리라고 거절당했었대. 그래서 안나랑 엘사를 자매로 만들기로 했던 거지. 그리고 로페즈 부부가 만든 레리꼬라는 노래를 듣고 엘사를 착한 사람으로 만들기로 결심한 거야. 아, 그렇구나. 아, 어쨌든 엘사가 착해서 너무너무 좋아. 아, 엘사. 나도 완전 좋아요, 와와. 니들 이거 알아? 올라프가 사실 없어질 뻔했다는 거. 응? 올라프가 없어질 뻔했다고요? 내가 올라프 제일 좋아한대. 그치, 스미스? 와와. 그래서 올라프 없는 겨울왕국이 될 뻔했다는 거야. 왜요? 왜 그런 건데요? 제일 처음에 겨울왕국 티저가 공개됐을 때 반응이 말이야, 엄청 좋았죠? 아니, 최악이었어. 최악이었다고요? 너무 뻔할 것 같은 내용인데 이 올라프까지 너무 뻔해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제작을 했던 제니퍼 리 감독이 Kill the snowman, 저 눈사람을 죽여버려요, 이렇게까지 말을 했다니까. 그래도 올라프가 잘 살아남았네요. 올라프는 재밌는 역할뿐만 아니라 엘사에게 엄청 중요한 역할이었거든. 안나와 올라프를 같이 만들던 추억을 생각하면서 엘사가 버텼으니까 말이야. 그래서 결국 올라프는 삭제되지 않았대. 아, 다행이다. 내 사랑 올라프를 못 볼 뻔했잖아. 오, 스미스, 너 질투하지 마. 올라프도 좋고 너도 좋아. 와와와. 니들 이거 알아? 북한 애들은 겨울왕국으로 영어 공부를 한다는 거. 뭐? 겨울왕국으로 영어 공부를 한다고? 어, 설마. 진짜야, 봐봐. 우와, 진짜네. 겨울왕국으로 영어 공부를 한다니, 대박. 북한 애들이 디즈니를 볼 줄 몰랐어. 와와우. 맞아, 북한은 미국 영어나 미국 음악 아예 안 들을 줄 알았는데 완전 신기하다. 그치? 나도 완전 신기했다구. 니들 오늘도 재밌게 봤니? 오늘도 완전 재밌었어요. 엘사가 알고 보니까 빌런이었다는 것도, 올라프가 사라질 뻔했다는 것도요. 와와와우. 둥글 언니, 앞으로 더 재밌는 이거 알아 많이 해주세요. 알겠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친구한테 공유까지 많이 해주면 더 재밌는 이거 알아 많이 해줄게. 아, 근데 니들 이거 알아? 디즈니랜드 직원들만 쓰는 비밀 코드가 있다고? 손가락질을 하면 안 된다고? 난 공주다, 샤라랑 샤라랑. 구름이, 너 뭐하는 거야? 나도 공주하고 싶어서 이렇게 해봤는데 어때? 나 공주 같아? 완전 공주 같아! 피오나 공주, 와와와우! 뭐? 여다름! 스미스 재밌지? 와와와우! 근데 나도 디즈니 공주들이랑 미키마우스 만나고 싶다. 나도! 그럼 우리 깜빡 엄마한테 디즈니랜드 가고 싶다고 말해볼까요? 와와우! 그래! 우리도 디즈니랜드 가가지고 미키마우스랑 공주들 만나자! 엄마! 왜 불러? 우리 디즈니랜드 가면 안 돼? 거기 가서 공주도 보고 미키마우스도 보자! 엄마가 안 그래도 랜드 예약해놨는데. 어? 진짜? 완전 감동이다. 디즈니랜드. 푸름이도 방학숙제 하나도 안 했더만 무슨 디즈니랜드야. 혼나기 전에 너 방학숙제 얼른 해. 뭐야, 진짜로 디즈니랜드 가보고 싶었는데. 그럼 내가 디즈니랜드 이거 알아라도 해줄까? 어? 둥그러니 완전 좋아요. 직접 가진 못하지만 이야기라도 들으면 가는 느낌이 들잖아. 맞아요, 얼른 해주세요 둥그러니. 와와우. 니들 이거 알아? 디즈니랜드 직원들의 비밀. 디즈니랜드 직원들이 비밀도 있어요? 그래, 완전 기밀인데 내가 특별히 이거 하라로 알려주는 거야. 우와, 완전한데 신기하다. 뭔데요? 니들 디즈니랜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니? 당연하죠. 미키마우스를 만든 월트 디즈니가 만든 세계 최초의 놀이공원. 오, 푸름이 똑똑한데. 그래서도 가보고 싶었거든요. 만화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놀이동산을 돌아다니잖아요. 맞아. 푸름이 말대로 디즈니랜드는 아이들의 꿈과 환상의 장소잖아.
맞아요. 저도 꼭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인지 디즈니랜드는 어린 아이들의 꿈과 환상을 지켜주려고 한다는 거야. 우와, 그것도 완전 감동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규칙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지. 규칙이요? 니들 이거 알아? 디즈니랜드 직원들의 비밀 첫 번째, 몰라요라는 말을 절대 하면 안 된다. 모를 수도 있지, 그게 왜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 나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은데. 그건 바로 상상력으로 가득해야 할 동화 속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디즈니의 신념 때문인 거야. 그럼 진짜로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반드시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지. 네? 예전에 어떤 어린아이가 쓰레기를 줍고 있는 직원에게 무엇을 줍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직원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 당연히 쓰레기 줍고 있다 했겠죠. 땡! 꿈의 조각을 줍고 있다고 했다는 거야. 우와, 대답이 너무 환상적이야. 감동이다. 우와. 니들 이거 알아? 디즈니랜드 직원들의 비밀 두 번째, 전 세계에 같은 캐릭터는 한 명뿐이라는 거. 에이, 말도 안 돼요. 디즈니랜드는 미국에도 있고 홍콩에도 있고 엄청 엄청 많잖아요. 하지만 전 세계 그 시간엔 그 캐릭터가 딱 한 명뿐이라는 거야. 응? 그게 무슨 말이에요? 디즈니랜드 한 테마에 엘사가 나오면 전 세계에 있는 어떠한 테마에도 엘사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거야. 우와! 그러면 미국의 디즈니랜드에서 엘사가 나오고 있으면 홍콩이나 일본에선 엘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완전 대박이다! 그런 것까지 신경 쓰다니! 그래서 디즈니랜드가 환상의 나라라고 불리는 거지. 스미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파리들이 있어도 넌 하나니까 절대로 어디 가지 마! 와우와우! 니들 이거 알아? 디즈니랜드 직원들의 비밀 세 번째! 직원들끼리만 사용하는 비밀 코드가 있다는 거. 비밀 코드요? 왜 굳이 비밀 코드를 사용하는 거지? 디즈니랜드는 쓰레기나 똥, 토 같은 불쾌감을 주는 단어는 쓰지 않는데. 아, 환상의 나라니까 환상을 깨버리지 않으려는 거구나. 그래서 비밀 코드를 사용하는 거지. 누가 토했을 때는 코드 V, 누가 오줌을 쌌을 때는 코드 U, 이렇게 말이야. 우와, 나도 비밀코드 만들고 싶다. 어, 푸르마, 너는 지금 코드 A, B 중에 코드 B야. 어?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코드 B만 있다고. 너 B만이야. 여드름. 니들 이거 알아? 디즈니랜드 직원들의 비밀 네 번째, 직원들의 존재 자체가 비밀이라는 거. 어? 이건 또 무슨 말이지? 아까 말했지? 디즈니랜드에 있는 캐릭터들은 전부 다 캐릭터들로만 존재해야 된다는 거. 네! 동심을 깨지 않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캐릭터들은 일하는 동안 셀카를 찍거나 유튜브나 인스타 같은 SNS에도 절대로 자기가 그 캐릭터라는 걸 올려서는 안 된대. 말하면 어떻게 됐는데요? 그 즉시 디즈니랜드에서 잘린다는 거야. 인스타에 올리면 바로 팔로우 100만 될 것 같은데. 와우와우. 그렇긴 해. 하지만 항상 그 캐릭터로만 남아야 한다는 거지. 내 공주 같은 모습을 인스타에 못 올린다니 너무 슬프다. 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캐릭터로 사랑을 받잖아. 그건 맞아요. 우와, 직업을 밝히면 안 되는 사람들이 국정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디즈니랜드 직원들도 있었네요. 대박. 니들 이거 알아? 디즈니랜드 직원들의 비밀 다섯 번째, 사람이 바뀌어도 사인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 사람마다 사인은 다 다른 거 아니에요? 디즈니랜드 캐릭터들은 캐릭터마다 디즈니랜드에서 정해준 사인이 있다는 거야. 그럼 백설공주는 백설공주 사인, 인어공주는 인어공주 사인, 이렇게요? 맞아. 전 세계 어느 디즈니랜드에 가도 그 캐릭터한테 사인을 받으면 같은 사인이길 원했던 거지. 그러겠네요. 일본에 있는 백설공주랑 미국에 있는 백설공주가 사인이 다르면 둘 중에 한 명은 가짜인 거잖아요.
그래서 몇십 년간 이어져 온 사인을 엄청 열심히 연습한다는 거야. 우와, 사인도 연습한다니 대단하다. 니들 이거 알아? 디즈니랜드 직원들의 비밀 여섯 번째. 모든 캐릭터들의 키가 정해져 있다는 거. 키도 정해놓는다고요? 맞아. 백설공주나 인어공주 같은 공주들은 162에서 172 사이여야 하고, 키가 작아야 하는 앨리스나 피터팬의 웬디 같은 경우에는 124에서 154 사이여야 된다는 거야. 우와, 그럼 난 앨리스 할 수 있다는 거네. 스미스, 내가 웬디 할게. 네가 피터팬에, 우리 같이 다니자. 요정 스미스, 와와와. 그리고 또 깔끔해야 된다는 거야. 그거에 당연하죠. 누구나 꿈꾸는 동화 속 캐릭터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몸에 타투를 한다거나 네일아트, 피어싱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네일아트도요? 맞아. 이외에도 손톱 길이, 머리 색깔, 안경 모양까지 엄청 열심히 관리를 한다는 거지. 우와,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건, 아이들은 괜찮지만 어른들이 코스프레를 하고 가면 입장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야. 왜요? 기존에 일을 하던 캐스터랑도 혼동이 있을 수가 있고, 아이들 눈에는 모두 다 디즈니 캐릭터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성인들은 옷을 입을 수가 없다는 거지. 아, 진짜 오해할 만하겠다. 니들 이거 알아? 디즈니랜드 직원들의 비밀 일곱 번째, 디즈니 포인트. 디즈니 포인트? 그게 뭐예요? 디즈니에서는 무언가를 가리킬 때 이렇게 한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무례해 보인다는 거지. 어?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이렇게. 이게 바로 디즈니 포인트야. 중지 손가락을 붙인 거네요. 맞아. 끝까지 마법 같은 세계인 걸 보여준 거지. 니들 오늘도 재밌게 들었니? 네! 완전 완전 재밌었어요. 디즈니랜드 직원들끼리만 하는 암호가 있다는 것도, 동시에 같은 캐릭터가 나올 수 없다는 것도 완전 신기했어요. 구독, 좋아요, 댓글, 친구들한테 공유까지 많이 해주면 더 재밌는 이거 알아 많이 해줄게. 네, 언니! 아! 근데 니들 이거 알아? 디즈니 성 안에 악마가 갇혀있다고? 디즈니 속에 악마 숭배 손사인이 있다고? 와와우! 나는 슈퍼맨이다, 슈퍼맨! 역시 파랑색이 멋있어, 슈퍼맨! 내가 슈퍼맨 하고 싶은데! 그럼이 너는 배트맨 해! 알겠어! 그럼 난 배트맨이다! 푸름이 너 일루미나티니? 일루미나티? 그게 뭐예요? 너 악마냐고? 제가 무슨 악마예요? 저는 그냥 배트맨을 흉내낸 거라고요. 배트맨. 네가 방금 한 거 악마의 손 사인이라는 거 알고 있니? 악마의 손 사인이요? 맞아. 디즈니에도 악마의 손 사인이 나온다는 거 알고 있어? 디즈니가요? 말도 안 돼. 디즈니는 꿈과 환상이 만화들이잖아요. 내가 오늘은 디즈니가 악마의 만화일 수도 있다는 이유를 알려줄게. 완전 좋아요. 와와우. 니들 이거 알아? 디즈니 월드 음모론. 뭔데요? 디즈니는 귀여운 캐릭터와는 반대로 엄청나게 많은 음모론이 있다는 거. 니들 디즈니가 사탄 숭배를 한다는 거 알고 있니? 네, 사탄을 숭배한다고요? 와와와우. 바로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가 사탄 숭배랑 연관이 있다는 거야. 일루미나티면 그때 렙틸리언 이걸 해줬을 때 말해줬잖아요. 와와우. 맞아, 외계인들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거. 일루미나티는 사탄을 숭배하는 단체로 알려져 있어. 사탄을 숭배한다니. 와와와우. 일루미나티에는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연예인, 정치인, 종교인, 그리고 교수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가입되어 있대. 이 세상을 일루미나티가 장악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다고 얘기하기는 하는데 뭐 확실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일루미나티는 루시퍼, 즉 악마를 숭배한다고 해. 뭔가 무섭다. 그래서 다양한 작품이나 다양한 곳에 그들의 마크를 새겨놓는다고 해. 그게 뭔데요? 그들의 첫 번째 마크, 호루스의 눈. 호루스의 눈? 전시안이라고도 하는데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라는 뜻이야. 이거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와우. 이 호루스의 눈은 고대 이집트에서 만들어졌거든. 태양의 눈, 라의 눈, 그리고 달의 눈이라고도 알려져 있어. 오, 그렇구나. 그들의 두 번째 마크, 피라미드. 피라미드가 그 마크라고요? 맞아. 프리메이슨에는 피라미드처럼 계급이 존재하거든. 그래서 피라미드와 전시안을 합친 마크를 사용하기도 한대. 아, 그렇구나. 그리고 컴퍼스와 직각자, 이 두 개가 겹쳐진 모양을 상징으로 쓰기도 한다고 해. 원을 그릴 수 있는 컴퍼스는 완전함을, 그리고 직각자는 수평과 수직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정확성을 의미한다는 거지. 나도 컴퍼스랑 직각자 있는데, 그럼 나도 와우. 너 저번에 둘 다 잃어버렸잖아, 여다름. 아, 맞다. 나 잃어버렸지. 와. 마지막으로 666은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사탄의 숫자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사용하는 손사인이 바로 이래. 이건 나도 많이 아는 것 같은데요. 또 하나 더 있어. 그건 바로 이 모양이야. 이건 락앤롤! 이렇게 할 때도 쓰이잖아요. 그것도 맞아. 그런데 저 손이 사탄교 창시자인 안톤 라비라는 사람이 사탄의 뿔 모양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사탄의 손 모양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거지. 아, 그랬구나. 이제 이걸 다 알아봤으니까 디즈니가 왜 악마의 만화인지 알아볼게. 네, 둥그랗니. 디즈니를 만든 월트 디즈니가 사실 프리메이슨의 단원이라는 얘기가 있어. 에이, 설마. 프리메이슨 33도 계급이 있는데 그 모자를 쓰고 미키 인형을 들고 있대. 저게 그 모자구나. 월트 디즈니가 프리메이슨이라는 이유를 지금부터 천천히 알려줄게. 첫 번째, 디즈니 성 속에 있는 전시안. 디즈니 성 안에 전시안이 있다고요? 맞아. 디즈니 성 중앙 삼각형에 자세히 보면 동그란 눈이 보인다는 거야. 한번 봐봐. 눈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월트 디즈니가 프리메이슨이라는 이유. 두 번째, 도널드. 도널드도 완전 귀여운데. 거기에도 숨겨져 있어요? 저 벽에 붙은 글씨를 잘 봐봐. 왜 그래? 나 영어 못 읽어. 그게 더 충격적이잖아요. 와우. 저기에 보면 Ask about Illuminati라고 적혀 있어. 그 뜻은 일루미나티에게 물어봐, 이런 뜻이라는 거지. 그럼 진짜 일루미나티를 적어놨잖아. 월트 디즈니가 프리메이슨이라는 이유 세 번째. 이번에는 디즈니 중에서 미키마우스가 나온 편인데 잘 봐봐. 보드에 눈이 그려져 있어요. 아직 놀라긴 일러. 보드를 조립하는 장면인데 저렇게 일루미나티 모양이랑 똑같이 생긴 나사를 조립하고 있어. 대박! 알고 나니까 보여요! 맞아! 완전 다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니들 이거 알아? 월트 디즈니가 프리메이슨이라는 이유 네 번째! 위니 더 푸에 사탄의 뿔이 등장했어! 에이, 우연이겠죠! 이거 봐봐! 그게 보니까 진짜 사탄 같아요. 와우. 그니까 조금 무섭다.
월트 디즈니가 프리메이슨이라는 이유 다섯 번째. 이건 정말 제대로 등장한다고. 그래비티 폴스라는 만화인데 괴짜가 좀 괴담 일기야. 우와, 그런 만화도 있어요? 바로 이런 캐릭터가 나와. 어? 이건 누가 봐도 피라미드에 눈까지 있어요. 이건 진짜 일루미나티 같은데요? 피라미드 속 전시안이 그려진 매뉴얼을 보고 주문을 외우면 이런 캐릭터가 등장하거든. 이거 완전 빼박이다. 심지어는 나무에 나이테인 척하는 저것도 전시안이야. 오, 진짜다. 마지막으로 디즈니 속에 악마 숭배를 하는 손사인이 엄청 많이 등장한다는 거야. 우와, 진짜 많잖아. 하지만 디즈니가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이라고 밝혀진 건 없어. 어디까지나 이건 괴담일 뿐이니까. 그래도 완전 신기해요. 와우. 오늘 재밌게 봤니? 네, 완전 재밌었어요. 디즈니에 악마의 손동작이 있다는 것도, 숨겨진 것이 많이 있다는 것도. 구독, 좋아요, 댓글, 친구들한테 공유까지 많이 해주면 재밌는 이거 알아 많이 해줄게. 네, 언니. 아, 그런데 니들 이거 알아?